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경기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까지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사실 저 유니폼이 흰색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백백장에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퇴임 뭐 인사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의 라인업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팀 강릉인데요. 홈팀은 강릉의 라인. 네. 오늘도 유청인 선수가 뒤쪽에서 뿌려주는 그런 패스의 질이 오늘 역습의 질을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릉으로 찾아온 천안시 축구단의 심판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붉은색 유니폼 강릉시민 축구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끌고 들어가면서 코너 플랙 부근 근처에 동료가 있고 짧게 내줬습니다. 축 찔러줬는데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넘겨놓고 문전 앞에서 김철호 골키퍼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김철호 골키퍼가 앞쪽으로 좀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일단 공을 확보해냈습니다. 아, 잘 열어줬어요. 일단 지켜내고 올라갑니다. 아, 잘 빼냈습니다. 좋은 패스가 나왔고 안 박스 안쪽에서 재중현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유호성 선수가 잘 돌려줬고 심광호 선수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만 네, 퍼스트 터치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강릉인데 네. 일단은 좀 수비적인 부분을 먼저 확실히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잘 끊어냈습니다. 유청인 하지만 여기서 파울 선언. 아, 그리고 격한 항의가 나오면서 유청인 선수가 바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네, 유청인 선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경고를 정면 지역에서 빙글 돌면서 박스 근처까지 오른쪽 내줬습니다. 알죠. 크로스 올려줬고 헤더! 뒤쪽 흘렸고 오윤석 낮게 깔아줬습니다. 슈팅! 다시 한번 슈팅! 아, 김철호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굉장히 이 장면이었죠. 네, 여기서 조주영 선수가 흘려주는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고 뒤쪽에서의 슈팅, 좋은 임팩트였는데 충분히 이제 가져간 채 전반전 경기 운영을 했는데 일단은 강릉의 두터운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거든요. 많은 지금도 자전거가 나오고 있죠. 네, 굉장히 많죠. 함께하는 이제 K3 리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 박스 안으로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수비가 먼저 머리로 처리합니다. 네, 굉장히 이용혁 선수가 쉽지 않은 그런 자세에서 쉬는 시간이 없이 선수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라인에서 좀 지시를 내리고 있고요. 빨라요. 심광호 선수가 빠르게 돌파 시도합니다. 심광호와 박민수 수비가 앞에 두 명이 있습니다. 심광호 툭 찍어줬고요. 연결됐습니다. 빙글 돌면서 나오지 않는데 파울 아닙니다. 네, 이 장면은 지금 강릉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심판이 파울. 일단은 강릉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잘 넣어줬거든요. 여기서 돌아서면서 네, 돌아서는 과정에서 일단 어필을 해봤 머리를 끊어내고 있는 안세희. 굴절됐어요. 다시 한번 공 가져왔습니다. 강릉. 여기서는 바로 그렇죠.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의 역습을 고의로 이제 잡았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이 역습을 시도하는데요. 왼쪽 측면 넓게 열어줍니다. 따라 들어가는 심광호. 심광호와 구대엽 터치라인 따라 흘러 들어갑니다. 올려줬고 반대쪽에서 슈팅! 먼저 득점 먼저 하고 있는 전성수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심광호의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고요. 정성수의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다 함께 벤치로 뛰어와서 이 득점을 축하하고 있고 이제 물까지 뿌리면서 상쾌한 득점의 맛을 보고 있는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천안시 축구단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리를 해서라도 라인으로 올려야 되는 천안이 됐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김포가 김해와 1대1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1위는 김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가 이 상태로 끝난다면 일단 득점 장면 먼저 보시죠.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 잘 열어줬고요. 그렇죠. 여기서 침착한 마무리. 전성수의 교체 투입이 완벽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수비수가 없었고 전성수의 위치는 무주공산. 완벽한 결정력을 통해서
천안시민 축구단입니다. 점수는 1대0. 만약에 오늘 경기 동시에 펼쳐지는 7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김포는 승점 1점 추가, 천안은 한 점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경기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슈팅 기회 날 수 있습니다. 슈팅! 골! 7점 이후에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 축구단, 그 주인공은 김종석이었습니다. 아, 역시 김종석의 이 마무리 능력,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게 되면은 아, 굉장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는 김종석 선수거든요. 네. 아,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팀을 다시 한번 1위에 올려놓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왔었던 천안이었거든요. 아, 네. 아, 강릉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이 장면에서 실점을 허용해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김종석이 이번 시즌 15번째 골을, 천안이 한 번에 앞으로 길게 받아냈고요. 짧게 이어줍니다. 왼쪽 패스. 문전 바로 붙여줬어요. 헤더! 연달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입니다. 아, 여기서 조주영이 또 마무리를 해주고요. 아, 강릉이 오늘 경기 굉장히 잘 운영을 해왔는데 네, 득점 이후에 좀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던 과정에서 천안의 득점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막판에 정말 벼락같이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천안인데 동점골은 김종석, 두 번째 골은 조주영이 해결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던 천안이었는데 네, 아, 80분 이후에 이렇게 팀이 또 바뀌네요. 그러네요. 예, 경기 흐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릉의 수비진이었는데 이렇게 두 골을 허용하게 되면서 일단은 천안이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강릉의 수비진에 의해서 천안의 경기력이 본인의 힘으로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를 만들어내는